안녕하세요. 케이블웍스의 정색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멋진 기타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기타는 아주 인상적인 헤드 쉐입으로 유명한 브리드 러브 기타입니다. 오늘 같이 기타에 대해서 얘기하실 이충복씨 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십니까? 브리드 러브 기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느 정도 인지도는 있지만 자세하게 많이 알려지거나 아니면 뭐 굉장한 팬이 있거나 뭐 그렇게 유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브리드 러브에 맞습니다.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브리드러브는 테일러와 같이 일을 하다가 레리 브리드 그리고 킴 브리드러브 형제들이 90년경에 그렇죠. 독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 모던한 사운드로 아주 유명하고요. 테일러의 어떤 성향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예, 있겠네요. 하지만 테일러에 없는 이제 베이스를 좀 가지고 굉장히 예. 단단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가장 큰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예. 모던하면서도 파워풀하고 하지만 아주 세련된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구돌과 함께 네. 마틴의 이제 대척점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척점이면은 그 소리 성향도 좀 마틴하고는 좀 가는 길이 좀 다른 그렇죠. 느낌이라고 볼수 예. 있겠죠? 예. 서로 마틴의 그러니까 어떤 비 마틴류 예, 뭐 그렇죠. 이렇게 비 마틴을 표현하자면 표현하실 수 있고 마틴의 어떤 그런 기름지면서 중후하고 예, 중후미한지 저음이 특히 강조된 것과는 좀 다르게 좀더 세련되고 깔끔한 예, 깔끔한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모던한 스타일이 예. 브리드러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브리드러브가 모델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알려드릴 모델은 브리드러브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에 있는 모델이죠. 그렇죠. 예. 예. 이건 마스터 클래스 모델이고요. 네. 그러면 기타를 한번 같이 한번 예, 보시도록 그러시죠. 할까요? 일단 헤드를 보시면 브리드러브 특유의 굉장히 유니크한 끝이 이렇게 좁아지면서요. 아, 한대 찔리면 아플 것 같아요. 네네. 로고도 굉장히 빗자를 단순화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헤드쉐입이 굉장히 독특해서 멀리서 봐도 아 저건 브리드러브구나 따로 뭐 이렇게 로고나 이런 걸안 찾아봐도 알 수가 있는 예. 그런 기타죠. 넥이 굉장히 좀 넓습니다. 예, 이 넥은 좀 48mm로 네. 다른 브리드럽이 반드시 다 48mm는 아닙니다. 이 네. 기타만 조금 유독 좀 넓은 아 편이고요. 예. 유니크하게 예, 좀 특별한 기타라고 할수 있고요. 아 인레이도 뭐 상당히 멋있습니다. 예, 날개 구름의 날개처럼 예, 보시는 것처럼 헤드머신은 쉘러, 미니, 예, 에보니로 마감된 모델이 사용이 아, 되었고요. 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힐캡 또는 네. 이 바인딩이 블러드우드로 다 처리가 되어 예, 있습니다. 블러드우드라고 해서 색상이 굉장히 그 붉은색이 납니다. 이렇게 쭉, 넥 쪽도 그렇고요. 전체 바인딩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상판하고 후판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무슨 나무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코아라고 하는 나무고요. 그렇죠. 예, 예. 쉽게 말하면 올코아 모델이라고 할 예,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상판, 측판, 후판 전부 다 올코아인 예. 거죠. 코아 나무로 다 되어 있고요. 코아 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코아 나무는 저희가 기존에 리뷰해 드렸던 마틴 모델의 어떤 그런 로즈우드와는 다르게 그렇죠. 좀더 화사하고 네. 밝으면서 하지만 중음과 저음이 아주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죠. 네. 코어를 상판으로 쓰거나 그런 경우 좀 이렇게 올코어로 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지는 않죠. 예, 올코아 모델이 이렇게 많은 모델은 아닙니다. 예. 올코아로 또 유명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덜 브랜드라는 그렇죠. 게 예, 굉장히 유명하죠. 올코아도 그 예, 브랜드. 유명합니다. 예. 코어 나무가 이제 하와이에서 예, 많이 하와이가 나오죠. 주산지고요. 네네네. 보시는 것처럼 이 기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핀 리스 브릿지가 채용이 되었고요. 네네. 핀 리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핀 방식, 기존에 보셨던 마틴 방식과는 다르게 그핀 리스 브릿지 사용해서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느리게 이제 좀더 부드럽게 사운드가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디자인적으로 네. 핀 방식과는 좀더 다른 예.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핀 리스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렉 기타나 베이스 기타 중에서 이렇게 뭐 바디 스프 해가지고 핀이 아예 저 바디 뒤쪽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예. 예. 좀 독특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보시면 굉장히 넥도 넓고 코어 바디가 무늬가 뭐 상당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정말 멋집니다. 예, 이거는 기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봐도 정말 멋지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측판도 한번 보시고요. 후판도 한번 보시고요. 잠깐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스트링은 어떤 게 걸려 있는 거죠? 예, 존폴스 아, 라이트 존폴스 모델이 라이트 달려있습니다. 모델이고요. 그리고 바디 형태는 지금 바디 쉐입은 콘서트 모델입니다. 콘서트 예. 모델이고요. 손톱으로 살살만 해봐도 코어의 특성인 좀 화려한 느낌? 예, 화사하고 예. 맑은 느낌이죠. 네. 저음도 뭐 훌륭하고요. 소리 톤 자체가
뭐 오버톤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기도 하고 예. 뭐 링 사운드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밝고 소리 위에 하모닉사 좀 더해져가지고 굉장히 예 그게 바로 코아이즈입니다. 아주 독특한 매력이죠. 예. 예. 아, 굉장히 아름답네요.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기타는 브리들러브의 마스터 클래스 예. 콘서트 타입의 기타고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또 한번 풀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멋진 기타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